다니엘 344, Who are you? 2023년 2월 18일. 하나님, 오늘 민수기 17장 8절을 하가합니다. 허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저는 그냥 아론이 쌍난 지팡이라고만 여기고 아주 가볍게 여겼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필사하면서 읽으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표징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직을 요구하고 고라 자손들과 함께, 아니 고라 편에 든 사람들과 함께 그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며 원망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징표였습니다. 아론을 제사장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징표,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할까, 어느 정도일까라고 생각하였지만, 앞서는 그것이 바로 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완악함, 하나님의 어떠함을 너무나 잘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너무나 잘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당장 육안으로 보이는 불평, 불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갉아먹는 것인지,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매 순간 저의 삶이, 숨이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알고, 아버지,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